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그동안 모비진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답답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앞으로 제가 모비진에 관해서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모비진을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직접 왔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모비즌 앱 사용하시면서 저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 모비즌이라는 이름은 제가 살고 있는 모바일 세계의 세포들을 뜻해요. 모바일 플러스 시티즌이라는 말이 합쳐져 모비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모비즌에 살고 있는 세포 중 하나이고 저 모비를 제외하고도 카메라 세포, 사운드 세포 등등 녹화에 필요한 다양한 세포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 중에 저는 모바일 화면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다가 구독자님을 직접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모습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렇게 귀여운 저도 과거에는 다소 덜 귀여운 모습이었답니다. 당시 창조주께서는 캐릭터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셨답니다. 마침내 모비즌 어플을 작동시켰을 때 그 안에서 녹화를 꼬물꼬물 도와주는 세포들이 있다면? 이라는 발상이 떠올랐대요. 그렇게 세포의 모양에 관한 조사를 하고 캐릭터 스케치를 하고 처음 스케치는 이 그림이었는데 아기 모비 같고 귀엽지 않나요? 그 이후에도 저의 생김새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셨고 지금의 귀여운 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귀여운 모비와 함께 모비즌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해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